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전 세계에서 절친인 두 나라를 꼽으라면 당연히 미국과 이스라엘을 꼽습니다. 요번 가자 전쟁을 계기로 지난 10월 이후에 5개월 동안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 절친 관계가 깨졌어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각을 세우면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특히 유태인의 활동이 활발한 데가 재계, 뭐, 과학계, 언론계인데, 유태인들이 정치 쪽에는 약해요. 뭐, 키신저 박사가 있지만, 키신저는 뭐, 임명직이지, 선거직은 아니거든요. 미국에 있는 유태인 중에서 선거를 거쳐서 제일 고위직까지 올라간 사람이 저 사진에 보시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뭐,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뭐, 아메리칸 주의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완전히 폭탄 선거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하고 미국 뭐, 몇십 년 역사에서 처음 일어난 일인데, 지금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다. 특히 네타냐후가, 저 아주 그 무자비하게 인권을 탄압하고 너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 네타냐후 수상이 평화의 걸림돌이다니까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선거로 갈아치워야 된다 이겁니다. 레짐 체인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도 같은 민주당이거든요. 척 슈머 적극 지지한다 그러고 미 국무성 있지 않습니까? 국무성도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제재했어요. 여태까지 이스라엘을 제재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스라엘 단체 두 군데하고 이스라엘 세 명을 서안 지구에 불법적으로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건설하고 확장하는데 뭐 잘못을 저질렀다고 제재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 서안 지구, 웨스트 뱅크 지역에 이스라엘이 유태인의 정착촌을 확장하는 거는 유엔이 안 된다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아주 그 구우파입니다. 아주 강경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을 무시하고 정착촌을 막 세우니까 미 국무부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재를 강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 수상이 뭐냐면 야, 웃기지 말라.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권이 무슨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거 그냥 받아쳤어요. 그냥 각을 세우는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여러분, 저 바나나 리퍼블릭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캐리비에 있는 바나나 플란테이션을 현지국 정부가 이제 국유화시키려고 압력을 가하니까, 그러니까 미 정보기관이 뒤에서 공작해갖고 현지국 정권을 몰아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각을 점점 세우게 했냐면은, 라파시가 있어요. 가자지구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거부터 공격하면서 이렇게 팔레스타인들한테 뭐라고 그러냐? 남쪽으로 피란 가라. 남쪽 피란 가라. 왜냐면 북쪽으로 이제 군사작전 한다니까 거의 뭐 220만 가자지구에 있는 그이 피란민들이 제일 남쪽에 있는 라파시로 이렇게 더 몰렸습니다. 피란민이.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작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뭐라냐면 레타나에 보고 레드라인 넘지 마라. 거기 군대가 들어가면 너무나 민간인 피해가 많다. 그러니까 또 레타냐고 또 받아쳤어요. 아주 깐깐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받아치고 있는데 웃기지 말라. 나의 레드라인은 작년 10월 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테러한 것 같은 그런 테러가 다시 안 일어나도록 하마스를 아주 단단히 손봐주는 게 나의 레드라인이라고 그냥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저 아주 뭐 식수난, 식량난 여러 가지 어떤 재앙적 수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타냐후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라파시가 하마스의 최고점인데 여기를 공격해갖고 하마스를 작살을 내겠다고 이제 군사적인 작전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미국의 그 국가정보기관들, 뭐 CIA, FBI가 합동으로 저는 애뉴얼 보고서를 냈습니다. Annual Threat Assessment라는 걸 냈는데 미국의 위협 주는 요소를 냈는데 여기 이스라엘 부분을 보면 미 정보기관이 이런 Annual Threat 보고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아주 그냥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또 이게 이거 미국하고 이스라엘 관계 특히 정보기관 평가에서도 역사상 처음으로 CIA나 FBI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평가라고 그걸 가지고 CIA 수장이나 FBI 수장이 이제 미 상원
정보위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먼저 CIA 그 국장은 이 라파시 가자주구에 좀 잠정적으로 휴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밀렸는데 구원물자가 들어가고 또 민간인 피해를 주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그 이 휴전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상원 공청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FBI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도 야 가자지구 특히 라파시 저쪽에 인도적인 상황이 아주 디제스터 재앙적인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압력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가해지고 있다는 게 쉽게 말하면 국제 여론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하면서 네타냐후 정권 위태롭다. 아주 오래 못 간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 지지를 하지 않고 뭐 멍청하게 솔직히 말해서 멍청하게 안보를 국방을 헛소리 하다가 작년 10월에 하마스한테 테러 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뒤늦게 뭐 이렇게 난리치고 그 가자지구 전쟁하고 있는데 네타냐후가 재집권할 가능성은 15%밖에 안 된다고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가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민의 69%가 그렇죠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이제 그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들이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네타냐후 이번에 또 버티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 아메리칸의 82%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잘못된 포인트가 뭐냐면, 맞습니다. 미국인의 82%가 이스라엘을 지지하지만,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약간 착각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 다음에 이제 AP통신이 지난 1월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아메리칸의 반 정도가, 야, 이스라엘 가자전쟁에서 너무 심하다. 좀 도가 심하게 이렇게, 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어떤 인도적인 인권 문제를 침해하고 너무 피해가 크다고 이제 그 미국 여론도 슬슬 돌아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에 아메리칸 주이시 커뮤니티는 일사불란하게 100% 일치단결해서 이스라엘을 지지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중동전쟁 이런 것만 어려울 때도 절대적으로 지지했는데 요번에 갈라서기 시작해요. 이거 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심각한 미래의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이스라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민주당은 약간 덜 지지해요. 지지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일부 공화당 의원이 요번에 가자지구 뭐 피라미 이런 사태를 보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시시되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이 특히 네타냐후가 계속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라파시 공격하고 민간이 된 피해 주고 뭐 구호물자 못 들어가게 하면은 그러면 미국이 공격용 무기를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거를 제한하자고 이렇게 뭐 주장하고 시식되니까 이거 심상치 않게 미국 여론이 갈라지고 그럼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드리신 건 왜 이 두 절친이 왜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냐 이겁니다. 과거 더 어려웠을 때도 이렇게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서로 갈라서지 않았는데 제일 큰 이유는 이스라엘의 딜레마예요. 지금까지 중동 국가들하고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지만 그 모든 전쟁은 사막전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주로 탱크하고 전투기하고 싸우니까 군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후닥닥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가자지구 전투는 5개월을 끌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게 시가 지어지잖아요. 하마스가 일반 민간인 사이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게릴라전 비슷한 거거든요. 이러니까 국제 여론이 과거에 사막전 할 때는 아무 문제 없고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 지지했는데 요번에 국제 여론이 특히 이스라엘 건국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기반이 동요되고 저 뉴욕타임스 기사에 보면은 척 슈머 상원민주당 원내대표가 폭탄 발언을 한 거는 척 슈머 스피치는 미국의 유태인 정책의 역사적인 분기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진은 작년 10월 7일 테러 직후에 척 슈머 의원이 이스라엘 가서 네타냐후 수상 만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타냐후 수상을 지지했거든요. 근데 5개월 사이에 척 슈머 의원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메리칸 주이시 커뮤니티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의 역사적인 분기점이라는 게 이게 이스라엘한테 절대적으로 안 좋은 거죠. 두 번째 미국의 딜레마는 또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에 뭐 이렇게 중동 국가하고 싸울 때는 뭐 미국 가장 중요하시잖아요. 프리덤, 자유와 정의의 수호 전쟁. 이스라엘이 자기 주권을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침략하는 중동 국가하고 싸운다는 그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는데 이 가자 전쟁을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인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인권 이슈 너무나 피난민들이 어리막이 오니까, 그러니까 파괴 혼돈의 전쟁이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고민스러운 게 베트남 트라우마,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트라우마가 이제 미국에서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점점점 가자 전쟁이 오래 끌어갔고, 팔레스타인인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다른 중동 국가들이 독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 기반은 주로 이제 중동계가 굉장히 지지 기반이거든요. 공화당은 이제 유태계인데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다급한 거죠. 근데 이제 네타냐후 수상은 라파시에 들어가서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켜 버리면 가자지구의 평화가 오고 다시는 어떤 테러 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 못 한다 그러면서 씩씩대면서 하마스의 군사 작전을 하겠다 그러는데, 중동 문제 전문가들 이야기는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절대로 하마스를 박멸 못 한다. 지금 일시적으로 하마스를 이렇게 뭐 이렇게 폐퇴시켜도 팔레스타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제2, 제3의 하마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더파 라이프쇼 감사합니다.